안녕하셨습니까? 공개 이제 특강 두 번째 시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 다뤄드릴 부분은요, 어디 어디 할 거냐면요, 문제 해결 능력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자원 관리 능력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기술 정보 할 거고, 조직의 능력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조금 오픈이 길었기 때문에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수능력까지 끊었고요,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 나머지 다섯 개 영역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저랑 같이 가보시죠. 먼저요, 이제 문제 해결 능력부터 해볼 텐데요. 한 문제 풀어볼 거예요. 문제 해결 능력은요, 이런 문제만 나오진 않아요. 이거는요, 이제 굉장히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형태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뭐가 나오냐면, 뭐 명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뭐 나온다고 그랬죠? 이제 논리계 나온다고 말씀드렸었어요. 아시겠죠? 그런 것도 준비하셔야 돼요. 지금 시간에는 NC스러운 것만 한번 다뤄보겠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 위주로 한번 정리해 보시죠. 가겠습니다. 문제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무역상사 영어팀에 근무 중인 제2사원은 상사인 K과장과의 파리 출장 스케줄을 조율하는 업무를 맡아 처리하려고 한대요. 그런데 이제 자료는 됐고요. 밑에 보니까 아래와 같이 항공편 알아보던 도중 다음과 같은 뉴스를 들었을 때 제2가 해야 하는 행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읽었고요. 근데 제가 뉴스를 제가 캡처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너무 공간이 작아서. 뉴스 읽어드릴게요. 속보입니다. 중국과 러시아 간의 천연가스 갈등이 카자흐스탄 내전으로 확대된 형국입니다. 현재 카자흐스탄 전역이 내전에 휘말렸으며 이에 따라 카자흐스탄 영공을 지나가는 항공편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렇거든요. 그러면은요. 카자흐스탄 영공 위협받고 있다라면 스릴있게 거기 지나가야 되나요?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거기를 지나가면 안 돼요. 이 지도를 봤더니요. 카자흐스탄 영공을 지나가는 이것과 이거네요. 그죠? 이걸 타면 안 되겠네요. 그죠? 오케이. 근데 이게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물론 여긴 실선, 점선, 뭐 진한 점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표시되어 있는데요. 그게 항공편이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오케이. 가보시죠. 잠깐만. 여기서요. 문제를 잘 읽어보세요. 항공편 알아보던 도중 뉴스를 들었어요. 제가 해야 할 행동이에요. 뉴스가 뭐예요? 카자흐스탄 지나지 말라는 거야. 그죠? 그럼 쟤는 못 하는 거예요. 이거 타는 거지. 제 말 이해 되세요? 오케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확실히 알고 가시는 거예요. 지금은요, 뭐 이런 거 전혀 없잖아요. 자료를 보시더라도요, 뭐 시차 나와 있고요, 뭐 같은 항공편 안에서 소요되는 비행시간은 동일하고요, 가격이 나와 있는데 이런 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은 카자흐스탄 영공을 지나지 않는 그런 항공편을 찾는 거예요. 되셨죠? 오케이. 된 것 같아요. 그 생각이라면 빨리 풀 수 있다는 거죠. 이것만 찾으면 되는 거니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를 먼저 확실히 잘 읽어야 된다고요. 됐어요? 이거 볼까요? 240편은요. 핀란드 헬싱키를 경유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는 거죠? 이게 240이라는 거네요. 핀란드 여기 있으니까. 잘 맞죠? 오케이. 직항이네요. 바로 가네. 직항이잖아요. 그죠? 직항이 이거네요. 직항. 그럼 나머지 게 이거네요. 중국 홍콩. 자, 여기가, 어이구, 잘 안 보이네요. 여기에 보시면은요, 자, 여기거든요, 여기. 홍콩 경유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되겠네요. 여기가, 요게 뭐라는 거죠? 요게 501편이라는 거잖아요. 됐죠? 그러니까, 이 사람 뭘 타야 돼요? 501편을 타야 되겠죠? 답 몇 번인가요? 답은 그래서 3번으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됐죠? 이런 문제 해결 능력이, 다시 문제 해결 능력 문제가요, 잘 출제가 된다고요. 아시겠죠? 오케이. 가장 대표적인 문제예요. 뭐 이런 거잖아요.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래서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요. 즉, 문제 처리 능력을 물어보고 있는 거네요. 되셨죠? 오케이. 이런 문제 하나 다뤄드려봤습니다. 전 지우고요. 다음 영역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번엔 자원관리 능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원관리 능력 두 문제 풀어드릴 텐데요. 조금 중요한 문제도 있으니까 잘 한번 들어보시죠. 먼저 31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너무 유명한 문제예요. 빨리 풀어볼게요. 아래 사항을 보고 P가 공정 개선 후 총 비용의 감소를 40%로 설정하였을 때 A의 가장 알맞은 금액을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뭐 부품 생산 공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주문 접수, CAW, EOQ 테스트, 그 다음에 패키지 어셈블리, 파이널 테스트, 포장 여기까지 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게 분명히 공정에서 개선이 일어났나 봐요. 그래서 금액이 확 줄었거든요. 2,500원 들었던 게 1,500원이 들었고요. 뭐 3,500원 여기는 개선이 안 됐는데요. 4,000원이 3,000원이 됐거든요. 즉 총 비용의 감소율이 40%래요. 그 얘기는 뭐냐면 40% 비용이 감소되었으니까 60%로 개선 후 비용이 진행됐다는 거잖아요. 잘 맞죠? 그러면은요, 개선 전의 금액에다가 곱하기 0.6을 한 게 이거 싹 다 더한 거겠죠. 잘 맞죠? 빨리 계산할까요? 2,500원, 3,500원이니까 이거 5,000원이고요. 아, 죄송해요. 6,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얼마죠? 여기까지 만원이고요. 만원이니까 2만원이네요. 즉 2만원. 1, 10, 100, 1000만. 2만원에다가요. 곱하기 얼마 한 거? 0.6 한 거. 감소율이 40%니까 60%가 남았다는 거. 60%로 진행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얼마예요? 12,000원이죠. 12,000원 이렇게 쓸까요? 2,000원.
즉 뭐가 12,000원이라는 거예요? 잘했어요. 개선 후에 싹 다 더한 금액이 12,000원이 돼야 될 거예요. 잘 맞죠? 그러면 이게 얼마죠? 이게 5,000원이고요. 여기까지 얼마? 8,000원, 9,000원이니까 3,000원 되겠네요. 다음 몇 번이죠? 3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뭐 이건 쉬운데요. 저는요, 이걸 이렇게 풀지 않고요. 다른 것만 알려드려 보려고요. 감소율을 계산하는 방법을 조금 빨리 하는 방법을 알려드려 보려고요. 자, 여기 보세요. 감소율을 40%라고 그랬는데요. 그 40%는 어떻게 나온 거냐?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먼저 여기가 2만 원이요. 1, 10, 100, 1000, 만. 2만 원을요. 감소양이거든요. 여기 12,000원이니까 8,000원이죠. 8,000원. 8,000원 곱하기 101개요. 이게 얼마라는 거예요? 자, 이게 40%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됐죠? 실제로 계산해 보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세 개요. 그다음에 800이고요. 이거를 20으로 나눈 거니까 이게 얼마라는 거예요? 지워지니까 40%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이 계산을요. 이렇게 하시면 조금 그래요. 조금 그래. 약분해서 하시죠. 이게 되게 중요한 능력이에요. 자원관리에서. 어떻게 계산하실 건 이렇게 할 거예요. 여기 보니까 숫자가요. 500의 약수거든요. 잘 맞죠? 그래서 저는 이거 5로 쓸 거고요. 이거 얼마 쓸 거예요? 7로 쓸 거예요. 이거 8로 쓸 거예요. 이거 얼마 쓸 거예요? 11로 쓸 거예요. 이거 9로 쓸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이게 얼마냐? 3,000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감소를 계산할 때요. 이 각각을 다 더해서 이렇게 하지 않고요. 약분해서 하겠다. 약분해서. 이것도 500으로 약분하면 얼마죠? 3이고요. 이거 얼마? 7이에요. 이거 얼마? 6이고요. 이거 6이고 이거 얼마예요? 2.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고 나서 감소를 한번 구해보시죠. 한번 보세요. 해볼까요? 더하면 얼마죠? 쉬워요. 20이고요. 20이니까 40이에요. 40분에. 이게 얼마죠? 계산해보시죠. 10이고요. 얼마죠? 다시. 10이고 24죠. 24예요. 즉 24거든요. 여기가 얼마였죠? 40이었죠. 감소율은 얼마큼이에요? 16만큼 감소된 거죠? 그러면 16이고요. 곱하기 100이에요. 됐죠? 이 계산이 조금 더 쉽다라는 거죠. 약분되니까 4고요. 10이고요. 또 약분되네요. 그죠? 2구 5네요. 실은 8로 약분하면 됐죠. 죄송해요. 5분의 2 곱하기 100이니까 200을 5로 나누니까 40% 이렇게 되겠다고요. 되셨죠? 오케이. 제발 이렇게 구하시죠. 오케이. 약분하는 방법을 아시는 게 더 훌륭해 보여요. 되셨습니까? 오케이. 됐고요. 그럼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다음 문제는요. 이제 이런 문제인데요. 자원관리 능력에 어이구. 자꾸 뭘 떨어뜨리네요. 계속 제가 그러네요. 자, 됐어요. 됐어요. 흥분하지 않을게요. 자, 그 다음 문제는요. 이제 제가 풀어올 문제는 인적성형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직무에 관련된 그런 문제예요. 여기 보시죠. 제가 좀 지우고요. 자, 여지껏 문제를 풀어드린 문제들은요. 다 NCS 인적성형 문제를 풀어드린 거예요. 제가 저번 강의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NCS 문제는 인적성형이 있고 직무형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물론요, 뭐 직업 수행 능력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두 개가 결합된 고난이도 문제라고 말씀드렸고요. 그죠? 그런데요, 제가 계속 근데 문항 구분을 안 해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여지껏 풀어드렸던 문제는요, 다 NCS 인적성형 문제거든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지껏 풀어드렸던 문제가 대부분 다 기존에 있던 문제에다가 직무 사항만 결합된 그런 문제들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문제, 즉 35문제 같은 경우는요. 이거는 실은요. 기존에 있던 문제가 아니에요. 굉장히 NCS스러운 그런 문제거든요. NCS의 학습 모듈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을요. 가지고 문항으로 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NCS 직무형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것도 출제가 된다고요. 그러면은요. 이제 학습 방법이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시험 붙으셔야 되니까 이런 걸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이런 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NCS 학습 모듈이 있거든요. 그거를요. 학습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걸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다 단어도 봤잖아요. 2000페이지가 넘어요. 그리고요. 거기에는요. 여러분들이 모르셔도 될 것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은 거기는 이제 경력직 사원이나 아니면 중고생들이 봐야 될 그런 내용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시험에 출제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그런 것도 걸러내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걸러내시면 힘들 것 같고요. 시중에 나온 문제집이 되게 많거든요. 거기에 보면요.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놨어요. 그거 정도만 읽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요. 시중에 나온 문제집, 뭐 도서관에 가면 다 있을 거잖아요. 그죠? 복사해서 이렇게 보시든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러고 나서 좀 예제 정도 풀어보시고 그러면 아주 훌륭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문제 정복이 돼요. 아시겠죠? 저도 한번 풀어드릴게요. NCS 직무에 관련된 그런 문제예요. 가보겠습니다. GI 회사에서는 다음 연도에 연봉 협상이 끝나자 직원들의 다양한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회사에서는 인사평가가 불편부당한 게 이루어졌다고 누누이 강조하는 가운데 귀하는 인사팀 소속으로 직원들의 불만에 귀 기울하는 상황이래요. 다음 같은 직원들의 불만 중에서 귀하가 가장 시급히 상담을 하거나 조치를 취하는 직원은 누구라고 판단하는가라는 거거든요. 자, 1번부터 볼게요. 사원 A는 팀장으로부터 본인의 업무 성과가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았는데도 조직 단합을 위해 일괄적으로 연봉과 성과금이 상향되는 것이 불만이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사원 A는요. 조직 정책에 대한 불만이에요. 그죠?
오케이. 2번 볼게요. 사원비는 회사가 얘네에 비해 높은 영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연봉 인상이 인색한 것이 불만이 돼요. 조직 정책에 대한 불만이고요. 사원 씨는 회사가 급여 정책을 변경해서 고정급비를 낮추고 기본급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로 바꾼 것이 불만이래요. 역시 조직 정책에 대한 불만이에요. 근데요, 4번 보니까 사원 D는 팀원이며 입사 동기인 동료가 자신보다 업무 실적 좋지 않고 근무 태도도 바르지 않은데 팀장과의 친분으로 자신보다 높은 평가를 받는 게 불만이래요. 이거는요, 지금 팀장의 전향에 대한 불명이잖아요. 전향에 대한 불만이잖아요. 팀장의 전향에 대한. 이런 것들은요, 조직 정책에 대한 불만과는 다른 거예요. 조직 정책에 대한 불만은요, 실은 절차가 있어야 돼요. 불만이 많다면 그걸 다 소급해야 돼요. 의견을 수렴해서요, 실은 회사 내규에 반영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 회사 정책에 영향을 끼치게끔 문서도 올리고, 조직적으로 문서를 꾸미고, 그걸 반영해야 된단 말이죠. 조직 전체 의견에. 그런데요, 이런 팀장의 전횡, 이런 것들은요, 실은 이제 개인적인 상담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예요. 그죠? 이거야말로, 이걸 가지고 실은 뭐, 절차적인 걸 논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죠? 오케이? 이런 것들 제가 말한 게 아니라 학습모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즉, 이런 팀장의 전횡이라든지, 이런 상사의 전횡은 가장 시급하게 처리될 문제라고 학습모드에 나와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답 몇 번으로 가셔야 돼요? 답을 4번으로 가셔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내용도 상식적으로 아셔야 된다고. 물론요, 선택지 읽어보면 1번, 2번, 3번이 맥락을 같이 하고요. 4번이 다르게 하기 때문에 4번이라는 거 알 수 있지만 그렇게 찾으시면 안 되고요. 학습모드에 대한 지식을 아셔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제가 자원관리 두 문제 풀어드렸는데요. 하나는 인적성형 문제를 풀어드리고 하나는 이런 직무형 문제를 한번 풀어드려봤습니다. 이제 앞으로 다른 문제들은 다 인적성형의 문제거든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런 것도 출제가 되더라. 오케이. 됐습니다. 전요. 지우고 다음 문항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정보 능력으로 오셨습니다. 이 정보 능력 중에서도요, 이 39번 문항은요, 정말 유명한 그런 문제예요. NCS를 공부하신 분이라면은요, 이 문제부터 아시죠? 그죠? 오케이. 물론요, 대표지에 있는 건 조금 다른 것도 있지만, 이거 한번 풀어볼게요. 너무 유명한 문제니까. 가보시죠. 코딩 문제인데요. 제가 풀어보겠습니다. T사에 입사한 당신은 시스템 모니터링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시스템을 숙지한 후 이어진 상황에 알맞은 입력 코드를 고르시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실은요, 약간 추리 문제예요, 추리. 추리 문제인데 되게 간단한 추리죠. 해보겠습니다. 이걸 좀 잘 읽어보고요. 이걸 잘 읽어서 풀어야 되는 건데요. 제발 뭐부터? 문제부터 읽으세요. 아시겠죠? 자, 문제 봤더니요. 파이널 코드가 뭐냐? 여기에 들어갈 걸 고르는 거예요. 잘 맞죠? 파이널 코드요. 대체 파이널 코드가 뭔데? 여기 나와 있거든요. 파이널 코드가 뭐냐면 에러 밸류를 통하여 시스템 상태를 판단하는 거거든요. 됐죠? 파이널 코드가 여기 나와 있어요. 그죠? 요 네 개 중에 하나가 답이에요. 선택지도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죠? 네 개 중에 봤더니요. 1차는 알파벳 개수, 1차는 알파벳 개수, 1차는 알파벳 개수, 1차는 알파벳 개수예요. 즉, 1차는 알파벳 개수에 따라서요. 이 파이널 코드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요. 1차는 알파벳 개수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된 것 같아요. 이런 문제라고요. 별거 아니라고. 괜히 이거부터 읽으셔서 망하는 거라고요.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거고요. 제발 선택지 보고요. 선택지 봤더니 네 개 중에 하나가 답이거든. 그럼 여기 중에 하나, 여기 중에서 찾으셔야 되는 거고, 알파벳 개수만 찾으는데. 무슨 알파벳? 1차는 알파벳. 되셨어요? 별거 아니라고요. 오케이, 된 것 같아요. 자, 그럼 바로 풀어보시죠. 뭐를 찾아야 되냐면, 여기 나와 있네. 인덱스와 이거. 이거가 나와 있거든요. 봤더니, 오류 문자가요. 인덱스 뒤에 나타나는 문자가 오류 문자래요. 실은 이건 약간 오타죠. 그죠? 공개해제에 좀 오타가 좀 있어요. 이걸 제가 바꿀 수가 없었어요. 임의로. 그 다음에 파일 뒤에 또 이게 있거든요. 파일 뒤에 나타나는 문자래요. 에러 밸류가 뭐냐면 오류 문자와 오류 발생 위치를 나타내는 문자에 상대 알파벳을 비교하여 1차는 알파벳 개수를 확인하는 거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알파벳과 여기에 나온 이 알파벳 이거예요. 1차는 알파벳 개수만 찾으면 된다는 거죠. 별거 아니죠. 자, 찾아볼까요? 제가 잘 지우고 찾아드릴게요. 보시죠. 이 T가 있고요. 여기 T가 있어요. 그죠? 오케이 됐고요. L이 있는데 여기 L이 있나요? 없네요. 그 다음에 E가 있나요? 예, E 있어요. 여기 E가 있고요. 여기 E가 있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N이 있나요? 예, N도 있어요. 여기 N도 있네요. 그 다음에 G 있나요? G 없어요. 됐죠? G 이렇게 보니까 G 없잖아요. 그 다음에 어디 있죠? O가 있나요? 예, O가 여기 있습니다. 총 몇 개가 일치해요? 네 개가 일치하네요. 그럼 일치하는 알파벳 개수가 3초과이기 때문에 뭐죠? N, U, G, R, E. 다 몇 번이죠? 답은 그래서 4번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것도요. 제발 어떻게 푸시는 거예요? 예, 문제 보시고요. 네 개 중에 하나가 답이 될 것이다. 여기를 볼 것이다. 그럼 알파벳 개수를 찾는 것이고 알파벳 개수는 여기에 있다. 여기를 확인하면 되겠더라. 이렇게 푸시는 게 맞다고요. 아시겠죠?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럼 전 지우고요.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정보 능력의 마지막 문제로 오셨습니다. 이 정보 능력은요, 지금 두 가지 문제가 제일 유명해요. 아까 제가 풀어드렸던 그 코딩 문제가 유명하고요. 지금 이 문제, 이 자료를 보고선 이런 코드 같은 거 찾는 이 문제가 유명합니다. 최근에는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요, 이런 게 나와. 지금 엑셀 함수도 가끔씩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뭐, 한글 기능 중에서 뭐, 단축키 기능도 물어본다든지, 아니면 자바스크립트를 물어본다든지, 이런 것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실은요, 아직요, 문항이 많이 출제되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처음 출제다 보니까 그냥 약간 억지로 껴맞춘 그런 느낌도 있어요. 컴퓨터 활용력 검정시험이라는 게 있거든요. 아마 거기 있는 문제를 조금씩 따오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 것들 대비 방법은요. 컴퓨터 활용력 시험을 뭐 보시라는 건 아니고요. 그건 조금 뭐 좀 그렇고요. 그걸 좀 엉뚱한 시험을 공부한 건 좀 그렇잖아요. 그럴 필요는 없고요. 시중에 나온 기출 정도만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을 준비할 때, 그런 부분을 준비할 때, 뭐 컴퓨터의 기능을 준비할 때, 컴퓨터 기능을 물어보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준비할 때는요. 그 정도만 하시면 되고요. 시중에 나온 문제집 참고하시면 되고요. 뭐 컴퓨터 활용 능력까지 필요 없고요. 그냥 시중에 나온 NCS 문제집 거기에 다 있어요. 오케이. 그 정도만 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나머지 그 두 가지 유형 있잖아요. 코딩 문제 같은 거, 아까 문제 똑바로 그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런 문제도요. 약간의 스킬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문제 풀어 드리고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41번 문제예요. 자, 난이도는 한데요. 많이 나와요. 자, 가볼게요. 제발 뭐부터 읽는다? 예, 문제부터 읽는다. 2014년 7월에 완성된 코어 i3 프레스가 싱크램 1기가 3200대에 완성된 PC 코드로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거든요. 이거요. 이걸 읽고 나서요. 당연히 읽어오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코드가 있으니까. 잘 맞죠? 그럼 제발 특징적인 것부터 보세요. 제발 부탁이에요. 특징적인 것부터. 저는요, 숫자보다는요, 문자가 더 특징적이야. 잘 맞죠? 오케이, 된 것 같아요. 앞에 있는 건 뭐냐면요, 13년 2월을 뜻하는 거거든요. 봤더니, 14년 7월이야. 그럼, 1407이겠죠. 그러면 1407이니까, 4개씩 끊어가는 거죠. 이렇게 끊으실까요? 시험지로 끊으시죠, 그냥 이렇게. 답을 걸을 수 없어요. 그죠? 그 다음 거 볼까요? 그 다음 건 뭐죠? 알파벳이 들어간 거예요.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뭐죠? 코어 i3. 프레스 카시요. 코어 i3 프레스 카. 코어 i3 프레스 카시거든요. 그럼 4 뭐죠? i네요. 되셨죠? 4i예요. 두 개를 끊을까요? 답 아니에요. 그죠? 두 개를 끊을까요? 답이네. 4i. 여기 있네요. 답 몇 번이죠? 2번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문제부터 읽으시고 여기 보셨잖아요. 근데 만약에요. 다른 데 답이 될 것 같아. 그러면 문제를 좀 잘 끊으시죠. 먼저요. 요 문자가 있으니까 요거 좀 주목하시는 거 맞고요. 그 다음 잘 보세요. 진짜 끈단 말씀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끊을 거냐면 4개, 그 다음에 알파벳 뒤에 끊고요. 그 다음에 뒤에서 5개 이렇게 끊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럼 지금 같은 경우도 여기까지 끊었잖아요. 그 다음 어떻게 끊으실 거예요? 이게 뒤에서 5개 이렇게 끊으셔야죠. 왜냐하면 그 다음 코드가 있으니까. 됐죠? 뒤에서 5개 이렇게 끊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끊으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5개 조금 이상하네요. 이렇게 끊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오케이. 꼭 이렇게 풀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다시 한번요. 어떻게 끊는다고요? 문자 주목하시고요. 4개, 2개, 하나, 둘, 셋, 넷, 5개,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뒤에서 5개가 더 편하잖아요. 여기서 5개 세는 것보단. 그죠? 그래서 끊고 나서 문제를 푸셔라.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다고요. 자, 정리해 볼게요. 정보 능력은 출제가 어떻게 된다고요? 먼저 컴퓨터 활용이라는 걸 물어봐요. 컴퓨터 활용력 검정 시험 이런 거 보는 건 좀 그렇다. 그냥 시중에 있는 문제집 중에서 정보 능력 출제는 기출 문제 정도 푸시면 되겠다. 뭐 카운트 함수, 카운트 if 함수 이런 거 물어봤거든요. 그리고요, 이런 코드를 물어볼 때는 잘 끊어가셔라. 그 문자에 좀 주목하셔라. 이런 말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코딩 문제, 추리 문제와 비슷하지만 문제 사항을 잘 읽고 제발 문제부터 읽어서 원하는 거 문제를 찾아보겠다라는 생각이라고요. 되셨죠? 오케이, 전 지우고요. 이제 다음 영역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번엔 기술 능력으로 오셨습니다. 기술 능력은 제가 한 문항만 풀어드릴 건데요. 기술 능력은요, 뭐, 나오는 주제가 조금 중요한 것 같아요. 기술 능력에 출제되는 형태는요, 제가 첫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뭐, 이런 문제가 나와요. 뭐, 다른 대표지에 있는 문제지만, 뭐, 이런, 뭐, 도구가 있을 때, 뭐, 이런 게 있을 때, 뭐, 이게 뭐, 회전이 됐을 때, 뭐, 어떤 버튼을 누르면 180도가 회전된대요. 뭐, 그런 거에 따라서 모양이 바뀌었다. 모양이 바뀌었다. 이때, 모양이 바뀌었다. 뭐 이렇게 모양이 바뀌었다. 이때 어떤 버튼을 눌렀냐. 뭐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뭐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문제가 되게 또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요.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와요. 지금 48번 문제인데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회사에 가시면 직무상에서 여러 가지 도구들을 쓰거든요. 그 도구들의 사용법이 나오고 그런 것들을 이제 활용해서 문제를 내는 게 나오거든요. 특히 이 문제가 그래요. 한번 저랑 같이 풀어보시죠. 근데 이 문제는요, 그 전에 풀어드렸던 문제와 비슷해요. 똑같아요. 문제 읽어보시고 역으로 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자료가 조금 되게 길거든요. 조금 방대하거든요. 제가 풀 문제는 48번의 첫 번째 문항이에요. 보시죠. 문제부터 읽는 거죠. 제가 가져와 봤어요. 새로운 신입사원들의 컴퓨터에 스캔 복합기를 설정을 공유한 업무를 끝낸 후 C 주임은 스캔을 끝낸 문서가 저장되지 않은 것을 발견했대요. 저장이 되지 않은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반드시 확인할 사항은 무엇인가라는 거거든요. 상황이 뭐예요? 스캔을 끝낸 문서가 저장되지 않은 거거든요. 그럼 스캔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잘 맞죠? 그럼 제발 자료를 보실 때 스캔이란 키워드를 가지고 찾아보시죠. 전 바로 찾았는데요. 어디 보이냐면요. 여기 있어요. 자, 어디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페이지 똑같이 있겠죠? 74페이지거든요. 너무 커서 제가 여기다 못 실어왔어요. 읽어보시죠. 폴더 공유 보안 설정 변경 확인해요. 두 번째 보니까 네트워크가 홈 또는 회사 네트워크인지 확인한다. 주의, 공용으로 되었을 경우 설정이 정상으로 되어 있어도 스캔 문서가 저장이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답 몇 번이에요. 답은 그래서 1번이 되겠다라는 거라고요. 됐었죠? 별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요, 역시 문제 풀이 방법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제발 문제부터 읽으시고 키워드 잡아서 역으로 쏴보겠다. 이 생각이 되게 중요한 것 같다고요. 어떤 문제만 출제되는지 제가 말씀드리면 되는 그런 영역이었어요. 제가 지금 뭐 했죠? 기술 능력했어요. 되었습니까? 오케이. 됐고요. 자, 이제 마지막 영역인 조직의 능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조직의 능력으로 와보겠습니다. 마지막 영역이에요. 제가 총 7가지 영역을 다루어 드리거든요. 뭐 뺐냐면요. 자기관리 능력, 뭐 자기개발력이라 그러거든요. 자기관리 능력이랑 대인관계 능력이랑 그다음 직업률이 빠졌어요. 이건 주로 인성검사 형태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NCS 직업기능평가에는 적성적 문제랑 조금 달라요. 그래서 아마도 여기 공개 예제도 없는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조직의 능력 가보시죠. 50번 문항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이도는 하지만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이거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해보셔야 돼요. 자, 읽어볼게요. 갑을 병정 중에서요. 아래 조직도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사람은 모두 고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랑 같이 가보시죠. 되게 쉬운데 잘 나와요. 자, 이 문제 풀기 전에요. 말씀드려볼게요. 어떤 말씀 드리시냐면 왜 잘 나오냐면요. 여러분들이 공공기관 지원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면은요. 제발요. 그 회사의 조직도 정도는 알고 가세요. 그거를 빗대어서 문제 되게 많이 내거든요. 그럼 되게 유리해요. 그리고 최근에는요. 어느 공기업에서는요. 본 회사의 대표 이사님이 누구냐 이것도 물어봤다고요.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조직의 능력도 있으면 그런 취지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회사를 지원하시는 분이 그 조직에 대해서 좀 아시는 게 맞잖아요. 그죠? 오케이. 그러니까 제발 회사 지원하실 때 홈페이지 정도는 좀 빠삭하게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있는 질문들도 많이 나와요. 물론 제가 의사소통 말씀드릴 때 뭐 그것까지 아실 필요 있냐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목맬 필요는 없지만 아시면 좋은 거잖아요. 그죠? 특히 조직 능력 같은 건 너무 많이 묘사되거든요. 그러니까 꼭 본인이 지원하는 회사는 꼭 알고 가세요. 아시겠죠? 오케이. 좀 빨리 문제 풀겠습니다. 갑. 조직도를 보면 4개 본부, 3개처, 감사실을 포함해 총 7개 실로 구성되어 있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4개 본부가 맞나요? 자, 하나, 둘, 셋, 넷 맞고요. 3개의 처가 맞나요? 처 찾아볼게요. 하나, 둘, 셋 없네요. 맞고요. 감사실을 포함해 총 7개 실이거든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틀렸네요. 그죠? 7개 실이 아니니까 틀렸네요. 오케이. 갑 아니고요. 그런데 감사실은 사장 직속이 아니라 감사위원회 산하에 별도로 소속되어 있어. 이거 맞죠? 그죠? 오케이. 을 맞고요. 그 다음에 사장 직속으로는 4개의 본부가 있는데 그중 한 본부는 해외 사업을 맡고 있군. 자, 4개의 본부가 있고, 해외 사업 맞네요. 맞고요. 그럼 답은 을 병이네요. 답 몇 번이죠? 3번. 이런 문제라고요. 간단한 문제예요. 오케이. 마지막 것도 보죠. 정. 자산관리신과 영업관리신 모두 관리 기능을 하니까 둘 다 관리본부 소속인 것은 당연하지. 아니죠. 영업관리신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자산관리신은 여기 있는데 하나는 영업본부고 하나는 관리본부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관리본부랑 소속은 잘못됐죠. 됐죠? 그러니까 답은 3번 이렇게 됐는데요. 이거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조직의 능력은요. 이런 걸 물어봐요. 조직의 능력은 명령 아래요. 그 회사에 관련된 그런 상식을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꼭 회사 홈페이지를 꼭 조사하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 문제를 풀어본 거라고요. 하나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려볼까요? 최신 시사도 나와요. 조직의 능력이라는 그런 평가 요소 아래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최신 시사는요. 몇 개월 기준이냐면 3개월 기준이에요. 그 3개월 기준에 최신자 상식도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된 것 같아요. 아이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죠. 최진사 상식을 공부하실 때 있잖아요. 조직의 능력을 공부하신다면 최진사도 조금은 공부하셔야 되거든요. 3개월치가 기준이에요. 근데 이거를 혹시 신문 다 찾아보실 거예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신문 다 볼 수도 없고요. 신문량 되게 많아요. 그리고요 신문을 보실 때요 대부분 본인이 좋아하는 것만 보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시중에 보시면은요, 제가 문제집 홍보하는 게 아니에요. 상식에 대한 그 책자가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이거 꼭 사서 보시면 돼요. 몇 개월치만, 3개월치만 가격도 싸요. 만 원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만 원이 작은 돈은 아니지만 꼭 이거 풀어보세요. 아시겠죠? 오케이 됐습니다. 자 이제요. 자 이거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요, 조금 지우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직기능의 마지막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예제 특강의 마지막 문제예요. 조직기능의 마지막 문제인데요. 56번 문항입니다. 잘 한번 보시죠. 이거 뭐 많이 보셨죠? 그죠? 너무나 유명한 그런 문제잖아요. 제가 차근차근 풀어볼게요. 이거 같이 읽으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 결제 구조를 보고 주어진 상황에 알맞게 작성된 양식을 고르시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요. 제발 이거부터 보지 마시고 뭐부터 보다? 문제부터 보겠다. 문제 읽어볼게요. 영업팀 사원 S는 뭐 담당 넘겨도 되지만 전 그냥 읽을게요. 영업팀 사원 S는요. 거래업체 G사와의 구매팀과 점심식사를 위해 자 제가 잠깐 쓸까요? 거래처랑 먹은 거예요. 거래업체랑 얼마 썼대요? 25만원 지불했대요. 오케이. 이때 25만원 썼을 때 S가 작성한 결제 양식으로 오는 것을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오케이 그럼 가보시죠. 차근차근 하셔야 돼요. 이거 읽어볼게요. 결제 규정을 읽어볼게요. 결제를 받으려는 업무에 대하여 최고 결제권자 대표사를 포함 이하 직책자 결제를 받아야 한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거잖아요. 어떤 결제를 받을 거예요. 그러면은요 이걸 제가 한번 그려볼까요. 결제가 이렇게 있고요 담당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팀장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본부장이 이렇게 있고 최종 결제가 있는 거예요. 실은 원래 결제라는 건 이런 거잖아요. 뭐 S라는 사람이 담당했다면 이 사람이 담당했고요. 팀장님, 본부장님, 최종 결제권자까지 다 결제를 받아야 된다고요. 그죠? 그런데요. 실은 모든 업무를 다 이렇게 최종 결제까지 다 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뭐 본부장님이나 아니면 팀장님 내에서 끝내는 그런 결제 상태가 많을 거라고요. 그거에 대한 규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된 것 같아요. 그걸 전결이라 그러거든요. 전결이라 함은 회사의 경영활동이나 관리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의사결정이나 판단을 요하는 일에 대하여 최고 결제권자의 결제를 생략하고 자신의 책임하에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이나 판단하는 행위를 말한대요. 무슨 말이냐면요. 뭐 이런 거죠. 뭐 저도 회사에 다닌 적이 있는데 회사 다닐 때 제가 실은 뭐 간단하게 뭐 하루 정도 출장 가는 거 있어서는요. 실은 저희 대표 이사님까지 결제 올릴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팀장님한테 그냥 올리면 팀장님이 전결 사항으로 그냥 대표사님을 대신해서 너 갔다 와 이렇게 해서 결제해 줬거든요. 그런 걸 말하는 거죠. 오케이. 전결 사항에 대해서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 이하 직책자의 결제를 받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본부장님 전결이에요. 본부장 전결이면요. 팀장님까지 올리고 그다음에 본부장님에서 끝내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오케이. 본부장이 만약에 전결이야? 그러면 팀장이 건너뛰면 안 되고요. 팀장도 결제를 받아야 돼요. 됐죠? 근데 만약에 팀장님 전결이요. 그러면 그 중간에 없으니까 그냥 바로 팀장님한테 올리면 되겠죠. 오케이. 이런 말이에요. 됐어요. 표시 내용. 결제를 올리는 자는 최고 결제권자로부터 전결사항 위임받은 자가 있는 경우 결제란에 전결이라고 표시하고 최종 결제권자를 위임받은 자를 표시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요. 만약에요. 본부장님 전결이에요. 본부장님 전결이면 어떻게 쓰라는 거죠? 본부장님 여기 나에다 뭐라고 써요? 전결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최종 결제란자에 뭐를 쓴다고? 예, 본부장 이렇게 쓰시면 되겠다고요. 되셨죠? 오케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본부장님이 사인에 들어가겠죠? 설마 뭐 본부장 이렇게 쓰겠어요? 본부장이 사인 쓰시겠지. 여기 담당자의 사인 쓴 거고, 여기다가 전결이라고 쓸 거고요. 오케이. 뭐 본부장님 만약에 김씨예요. 김. 그럼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쓰겠죠? 김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오케이. 이런 말이죠. 그죠? 오케이. 된 것 같아요. 됐습니다. 자, 그 다음이요. 최고 결제권자의 결제사항 및 최고 결제권자로부터 위임된 전결사항 RAP를 따른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이제요. 문제 풀어볼 건데요. 여기 나와 있으니까 풀어보시죠. 먼저 25만원이죠. 아이고, 죄송해요. 원래 이거 앞에 건 이거 보면서 했어야 되는데 제가 조금 그랬네요. 자, 이제 여기서 보면서 할게요. 자, 여기 보면은요. 거래업체 25만원 썼거든요. 25만원이니까 30만원 이하고요. 영업체 식대비가 맞아요. 됐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이거거든요. 되셨죠? 그러면 지금요. 접대비 지출 품의서랑 지출 결의서를 꾸며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 보시죠. 접대비 지출 품의서. 접대비 지출 품의서는 여기고요. 동그라미에 해당되는 거죠. 동그라미 어디까지? 예, 팀장님까지예요. 그러니까 접대비 지출 품의서는 팀장님 전결로 끝내는 거고요. 지출 결의서가 나와 있네요. 지출 결의서는 여기 세모고요. 이 세모는 어디죠? 잘 알았어요. 본부장 전결 이렇게 되겠습니다. 되셨죠? 오케이. 그러면 제가 여기다 써놓을까요? 자, 여기다 제가 써놓을게요. 자 지우고요. 왜냐면 다음 장을 넘겨야 되니까. 접대비 지출 품의서. 이거는요, 어디까지죠? 예, 팀장님 전결이고요. 그 다음에 지출 결의서.
지출 결의서는 누구? 예, 본부장님 잔결입니다. 오케이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바로 문제 풀면 될 것 같아요. 이걸 통해서요. 바로 갈까요? 접대비 지출 품의서부터 볼까요? 접대비 지출 품의서가 누구라고요? 팀장님 전결이거든요. 1번 안 되네요. 그죠? 팀장님 전결 아니니까. 예, 접대비 지출 품의서. 팀장님 전결이죠? 팀장님 전결. 자, 접대비 지출 품의 팀장님 전결 맞거든요. 오케이. 자, 팀장님 맞는데. 자, 맞는데. 근데 여기 틀렸죠? 어디 틀렸죠? 최종 결제에 대표사가 들어가면 돼요? 안 되죠? 여기 뭐 들어가야 되죠? 팀장님이 들어가야 되죠? 그 틀렸어요. 여기에 팀장님이 들어가야 돼요. 오케이 되셨죠. 팀장이 만약에 박 씨야. 그러면 박 이렇게 뭐 최종 결제를 해야 되겠죠. 오케이 틀렸습니다. 틀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출결의서 보시죠. 지출결의서는 누구죠? 본부장님 전결이잖아요. 그죠? 이건 팀장 전결은 아니고요. 본부장님 전결인데요. 그럼 여기 팀장님 결제 받고요. 그 다음에 전결 여기 쓰시고 여기다 본부장님 쓰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몇 번이죠? 그 답은 4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되셨죠? 오케이. 이런 게 조직의 능력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런 문제였어요. 되셨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해서 제가요. 조직의 능력까지 한번 7개 영역에 대해서 각각 대표하는 문제를 다 풀어드렸어요. NCS 직무에 관련된 문제는 한 문제 풀어드렸고 나머지는 다 인자성의 문제를 풀어드렸거든요. 가장 대표가 되는 문제들만 풀어드린 것 같아요. 어찌 도움이 되셨습니까? 결론 한번 내볼게요. 결론은 이거죠. 제발 뭐부터 읽어라? 문제부터 읽어라. 자료양이 방대하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부터 읽고 필요한 정보만 취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 때에 따라서는 어떤 문제는 조금 추리적인 요소를 이해하는 것도 있겠다. 그럼 어떤 것들은 실은 조직도 같은 걸 볼 때에는 실은 배경 지식을 좀 쌓을 수도 있다. 본인이 듣는 공기업의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 되셨죠? 오케이. 그리고 최신 상식도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수리 능력은 조금 다르게 나올 수도 있다. 지금 기존 적성과는 조금 다르게 실은 직무사항과 관련된 것들이 많이 나오더라. 그래서 좀 문항이 길다. 뭐 이런 말씀도 다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덧붙이면요. 자료 해석에 있어서 실은 그래프 변화를 보실 때 실은 선택지를 통해서 볼 부분만 차근차근 봐야 된다는 것까지 기억나십니까? 오케이 이렇게 기억나시면 충분히 학습하신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압축적으로 한번 해본 것 같아요. 정보를 제공하려고 많이 노력했고요. 그리고 필요한 문제는 다 풀어드린 것 같습니다. 나머지 문제도 꼭 풀어보시고요. 여러분의 공기업 합격을 저는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